네, 안녕하세요. 고수에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제조업 지표가 호조를 이어간 가운데 보합권에서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는 4일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면서 관망세를 보이는 시장인데요. 자, 오늘 국내 증시 다소 잠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소폭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0.2%대 상승폭으로 3,23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거래량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7거래일 만에 소폭의 조정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0.3% 정도 밀리고 있고 981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상승률이 2.6%를 기록하면서 약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이슈 체크해 보시고요. 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간밤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경제 정상화 수혜주들, 여행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이 올 여름부터 국제선 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 항공과 여행주들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건설 등 관련 수혜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반면 최근 뜨거웠던 스펙주들은 오늘도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별주 장세 속에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수익 날 수 있는 전략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가 괜찮을지, 전망은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무료 주식 뉴스들, 시황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나는 QR코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픈 채팅방은 꼭 문자 링크 또는 이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서로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가 0.1%대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이제 전고점 좀 가깝잖아요. 코스피 네. 지수가 전고점까지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까지 장이 좋았다가 이제 뭐 중국장 개장하고 나서 조금씩 다시 좀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제 흐름들이고 수급이 이제 오전에 비해서 조금 안 좋아진 면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오늘 지금 당장의 수급보다는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이 수급의 패턴이나 흐름들을 좀 크게 보실 좀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지금 중요하냐면은 증시가 지금 전고점까지 온 상황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네이버 카카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네이버 카카오는 많이 올라왔다고 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뭐 이번에 1월 달처럼 많이 올라온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이 좀 더 가려면은 지금 가고 있는 뭐 경기 민감주들이 이런 것들이 더 가줘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주들이 이제 반등이 시작을 돼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요즘에 외국인이랑 이제 기관 수급을 보면은 장이 조금 빠질 때에도 오를 때에도 전기전자, 그러니까 반도체죠. 반도체, 금융 또는 이제 화학, 운수 장비, 서비스업 이쪽에 대해서는 돌아가면서 매수를 좀 해줍니다. 시장 자체가 뭐 시장 자체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팔았을지 몰라도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 이런 업종들은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들을 좀 확인을 좀 해보면
증시 고점을 한 번 정도 뚫고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좀 돌파를 해주지 않을까 좀 생각 좀 들고요. 코스닥에서는 아직까지 뭐 정확한 매매 형태가 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조금 부담으로 작용은 하긴 하는데 코스피는 그래도 수급이 조금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증시 전고점에서는 특히나 수급이 안 받쳐주면은 못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냥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스펙주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또 스펙주들이 좀 많이 빠집니다. 스펙주들이 많이 빠지고 몇몇 종목들 또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스펙주들을 이제 뭐 저희 밑에 아래 자막에서도 나오고는 있겠지만은 스펙주들이 최근에 합병에 성공한 게 절반밖에 안 되고 절반은 상장 페이지가 들어갔다라고 해요. 상장 페이지가 들어가면은 뭐 이제 단어 자체가 일단은 되게 공포스러운 단어잖아요. 상패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제 스펙이라는 것은 또 유통기한이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년 안에 합병 못하면 자동 상패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려도 버틸 수 있는 게 상장하고 나서 3년이에요. 매수하고 나서 3년이 아니고 상장하고 나서 3년이고 만약에 한 2년 8개월쯤 된 스펙을 매수를 했는데 그럼 앞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밖에 없어요. 3개월 안에 이제 수익권으로 못 올라오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한 약 한 2천원 정도밖에 못 받기 때문에 좀 한 주당 2천원밖에 못 받기 때문에 매물이 또 급속도로 나와요. 이제 그런 뉴스들 나오니까. 그래서 일단은 스펙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웬만하면은 안 들어가시는 게 뭐 많이 빠져서 기회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뭐 오늘 들어가서 오늘 안에 수익 나서 매도하고 오늘 안에 수익 안 나면 다시 손절하고 이런 정도는 뭐 제가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이거를 이제 여기서 이 종목은 급등하는 종목이더라 오래 가지고 있으면 더 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접근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의견을 한 번 더 드리고 지금 장세도 이제 아까 제가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환경 관련된 것들 뭐 다시 재생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지금 뭐 철강 뉴스 나온, 철강은 좀 안 좋다라는 뉴스도 나오는데 뭐 철강주들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종목별로, 업종별로 이게 뉴스가 나오는 것들에 따라서 좀 반응을 좀 합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증시가 전고점이고 뭔가 주도한 업종이 없고 이제 이러면은 뭐 시장에서 뭔가 주식은 사고, 장이 좋은 것 같으니까 주식은 사고 싶은데, 마땅한 게 없다라고 하면 당장 뉴스 있는 것들 위주로 움직이거든요. 지금 개별주 장세 움직이니까 일단은 개별주 장세에서도 뭐 한두 종목을 계속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도 업종들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주 장세에서는 일단 수익 나는 정도에서는 가급적 좀 정리 쪽으로 보시고요. 주도 업종들 아까 수급 들어오는 업종들 위주로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3230선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반도체 같은 대형주 위주로 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코스피가 전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분석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요즘 많이 관심 가지시고 있는 스펙주들 사실 절반가량이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 꼭 잘 참고해 보셔서 전략 세워보시고요. 최근 시장은 또 이슈가 있는 개별주 위주로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좀 수익이 났을 때는 매도 전략을 빠르게 좀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까지 전해드렸으니까 시장 분석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오늘 고스에픽 종목 리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대덕입니다. 대덕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또 오늘도 좀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에서 이제 눈에 이제 계속 보이고 이 종목 더 간다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확보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추천드렸던 날이 4월 19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슈팅 나오기 전에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차트가 안 나오나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슈팅이 나왔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자리는 요 자리죠. 요 자리 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조금 이제 횡보를 해주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회사의 사회 이사와 전에 이제 검찰총장 하셨던 그분하고 이제 만남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정치 테마주를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를 엮여가지고 조금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데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수익을 좀 확보해 놓으신 분들은 차트 흐름대로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레포트 이런 거에 너무 이제,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롱텀으로 장기로 이렇게 할 만한 종목은 아니고, 목표가 짧게 잡으시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차 목표가 할 때 11,000원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현 구간에서 이제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늘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이제 고점도 뚫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양봉도 돌려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흐름 쭉 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1,000원도 추가적으로 상승 노려보시고 5일선 꺾일 때 절반 그리고 나중에 21선까지 올라붙을 때 21선까지 이탈하고 나오면 나머지 절반은 정리하시면서 분할 매도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지금 더 갈 수 있는 국면이다. 수익 축하드리고 지금 그러면은 11,000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살까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 때는 주가가 수줍어서 안 갑니다. 오히려 주식이 좀 시장에서 핫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지금 저 이 종목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 구간에 추천을 드렸잖아요. 슈팅 나오기 직전에 그 전에 오히려 갖고 계시는 분들 길목에 대기하셨던 분들이 지금 수익을 실현한 자리지 지금 사시는 분들은 그때 모아뒀던 분들의 수익 실현하는 물량을 받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희 추천드리는 종목들도 저희가 방송에서 안 다뤄드리지만은 퀴즈 맞춰주신 분들한테 문자 종목들을 더 이제 장전에 보내드리니까 오늘도 많이 퀴즈 풀어주셔가지고 좋은 종목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전략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좀 분석보다는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11,000원 제시해드렸고요. 보유하신 분들의 한해서 5일선 이탈 여부 잘 체크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종목 리뷰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고요. 무료 주식 정보들, 시황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QR코드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에 있을 또 온라인 세미나 일정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매주 저희가 오후 4시에 온라인 강연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김상현 전문가가 계속 이제 보조지표, DMI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전 매매할 때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 매매할 때 어떻게 이용하는지 대해서 고민을 이제 계속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 이번 주는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할지 시점 매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격주로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이야기들도 했다가 또 그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쉬운 이야기들, 여러분들 매매할 때 필요한 이야기들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도 많이 오셔가지고 그런 것들 같이 나눠갔으면 좋겠고, 특히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신 거니까 지금 저희가 종목 상담들만 해드리고 있지만 포트폴리오 전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포트폴리오 정리하는 것도 도와드리니까 아까 이제 김동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포트폴리오 점검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말에는 다뤄드리거든요. 그래서 종목 진단, 포트폴리오 진단, 그리고 실전 매매까지 한 시간 안에 최대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재밌는 시간, 또 유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종목 상담뿐 아니라 포트폴리오 점검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들,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자,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중에서 맨 오른쪽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6월 2일 고수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몇 가지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도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여러 가지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종목명만 딱 적어서 보내주지 마시고 여러 가지 사연들,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번 종목입니다. 덕으로 시작하는 종목이네요. 덕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덕자 흔치 않습니다. 첫 번째 힌트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종목이 이름이 좀 쉽지 않아요. 이제 이름이 좀 쉽지도 않고 되게 친숙한 단어들이 좀 다 없어가지고 네. 이제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일 큰 힌트는 덕으로 시작하는 6글자가 3개더라고요. 근데 그 3개가 또 같은 계열사여가지고 아마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일단 오늘 종목 코스닥 시장이 4만 원대라서 가격을 한번 보시면은 아마 큰 힌트가 좀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이 4만 원대가 오늘 좀 중요한 힌트가 좀 될 것 같고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제 OLED 소재 중에 뭐 핵심 재료라고 하는 뭐 유기 재료를 뭐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OLED가 점점 개발이 될 때마다 이 안에 유기물들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구조가 바뀐다고는 하는데 네. 바뀐다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지속적으로도 계속 연구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공급도 계속 하고 있는 이제 회사라고 하니까 일단 OLED 소재주다 OLED 뭐 디스플레이 소재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종목은 정말 이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이름이 쉽지 않으면 또 이제 반대편에 이정재 전문가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 힌트까지 잘 들어보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름이 어려운 종목은 방송 시작 전부터 전문가님 오늘 괜찮겠냐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걱정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1차 힌트 좀 어려웠어요. OLED 소재주다 유기물 재료 잘 모르는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덕으로 시작한 6가지 글자. 자,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오늘 뭐 이름 힌트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 정도 종목이면은 이름 힌트를 하나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름 힌트를 드릴 때 너무 조잡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조잡해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치세요. 지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퀴즈를 풀려고 하다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하나님부터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OLED 관련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와 기타 해외 업체들의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특히 최근에 이제 삼성 이번에 올 8월에 폴더블 이제 3가 나온다고 폴더폰 3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지금 중국에서 최초로 이제 아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롤러블폰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최초로 개발한다. 원래 LG에서 롤러블폰을 가장 이제 선발적으로 하고 있었고 적기 전까지는 휴대폰 사업을 적기 전까지 이제 사실은 제 선도적인 입장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임직원 관련해 가지고 한 300개 정도는 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대감들 앞으로도 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볼만한 종목이고 특히 앞으로 계속 이제 발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많이 봐야 되는데 그러다고 휴대성을 버릴 수는 없으니 우리가 이제 탭이나 노트북을 맨날 들고 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접는 것도 나오고 네. 이제 피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대감은 살아있다 생각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폴더블폰 관련주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주라고 했을 때 많이들 보셨을 만한 종목도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만한 종목이거든요. 덕으로 시작하는 6글자의 종목이니까 오늘 좀 이제 이름이 만약에 정말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뭐 꼭 정답 아니더라도 재밌는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이 잘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종목을 추천드린 다음에 오늘 뭐 리뷰도 드렸지만은 좋은 흐름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려움 겪는 와중에 저희한테 이제 구조대를 보내달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구조대도 보내드리니까 그런 종목들을 보내주셔도 된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름 힌트 주기 싫으셔가지고 설명 길게 하셨죠? 네,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좀 때우고 시간이 다 돼갔어. 2차 힌트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이제 이름 힌트를 드리기는
이름 힌트를 드릴 만한 힌트를 유튜브 창에 올려주시면 네. 2차 힌트 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힌트, 이름 힌트를 이제 시청자분들께 토스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시고 TMI 가득 담긴 오타가 하나 올라왔네요. 덕원고등학교라는 덕원고등학교 출신이신가 봐요. 이런 오타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1차 힌트는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들을 예정이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매수가 22,300원, 비중 15%입니다. 미얀마 사태 등 언제까지 영향을 받을까요? 당분간 안 쳐다보는 게 맞겠죠?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5월 달에는 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미얀마 관련해서 좀 악재가 있긴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나요? 미얀마 슈에 이제 가스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얘기가 좀 나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배당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미얀마 이제 민주화 운동을 위원하고 있는데 군부에 이제 자금을 주는 게 아닌가 뭐 이제 프랑스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을 중지했거든요. 이제 그런 압박감들도 좀 있긴 있는데 문제는 매수를 하고 좀 빠지니까 뭐라 그럴까요? 빠지는 이유를 찾으신 걸 수도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급락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뉴스 때문에 이게 악재라고 할 정도면 급락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매수한 가격이 저희가 항상 이제 일관적으로 말씀드리는 정고점 인근에서 절반은 정리하세요 하는 그 라인 인근에 사셨어요. 지금 이 주황색 라인이 매수가기 때문에 매수가가 사실 잘못된 거지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배당을 군부에 배당을 주는 것 때문에 지금 말이 나오는 거지 가스전 사업이 지금 정지된 건 아니거든요. 가스전 사업은 잘 사실 진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줄 것들이 사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악재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보긴 좀 어렵고 사실 많이 상승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는 정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할 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매수를 하고 매수한 것보다 종목이 빠질 경우에 이 종목이 빠지는 이유를 찾으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점에서 매물대에서 밀렸습니다. 이런 거면은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하락의 이유를 찾는 것이고 예를 들면은 너무 오버슈팅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본적 분명 측면에서 이 회사의 가치보다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빠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뉴스에서 이유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점에서 매물대에서 밀려서 지금 손실권에 들어왔는데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있으니까 라면서 자꾸 뉴스 매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 뭐 지난주 라방 때도 제가 뉴스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우려하는 말씀 차라리 뉴스를 어떻게 이용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뉴스에 따라서 하락한 거라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급락이 나왔어야 되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뉴스 때문에 영향을 받는 구간 아니다. 다만 오히려 박스권 지금 상단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밀렸다고 생각하시고 박스권 하단에서 한번 잡아줬던 이 정도 구간대 한 19,500원에서 2만 원대 구간에서는 한 번 더 지지가 나오고 박스권 상단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바로 정리하지 마시고 손절가 19,0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되 현 구간에서 지지가 되고 올라오면 전에 매수가까지는 올 거거든요. 매수가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돌파 여부 한번 노려보시는 건 방법이다. 그래서 보유 의견 손절가 19,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하락은 고점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좀 조정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설명 주셨고요. 손절가는 19,000원 잡아주셨고 매수가 부근까지 왔을 때는 좀 비중을 줄여주시고서 나머지 비중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46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NC소프트 매수가 90만 원, 비중 30%입니다. 자꾸 밀려서 걱정이 큽니다. 종목 진단과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최근에는 90만 원 밑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작은 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종목은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좀 이제 올라오려면 뭔가 이제 이슈가 좀 필요한데 이제 NC소프트 하면 이제 저희가 딱 생각나는 게 거의 하나잖아요. 리니지 위주로 좀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요즘에는 뭐 트릭스터 모바일이라는 게임도 이제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뭐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NC소프트가 뭐 다른 뭐 리니지나 뭐 블레이드 소울을 제외한 다른 게임을 내놓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매출을 창출했던 게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나는 정도거든요. NC소프트가 이제 너무 매출이 한 곳에 좀 치중이 지금 되어 있고 그나마 이제 다른 게임 회사들보다는 나은 점은 이제 IP,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로열티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회사는 꾸준하게 성장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회사의 가장 좋은 점은 뭔가 이제 재고 관리에 대한 위험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뭐 부채에 대해서도 이게 크게 막 이렇게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뭔가 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낼 수는 있겠지만은 뭔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한 좀 이슈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어떤 회사를 좀 투자를 해가지고 좀 더 새로운 합병을 해가지고 기술력을 하나 만든다든가 뭐 이런 뉴스 정도 나와줘야지 지금 당장 100만 원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막연하게 기다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웬만하면은 매수가 정도 회복이 좀 되면 한 90만 원에서 92만 원 정도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 종목이 확실하게 95만 원 위에서 자리가 잡히면은 다시 들어가 볼만 하지만은 지금은 비중을 30% 놓고 기다리기에는 시간 투자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매수가 정도에서는 조금 빠져나올 비중을 확 줄여두시고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올라가려면 좀 큰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전망과 함께 매수가가 회복이 됐을 때는 좀 매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 92만 원 부근에서는 좀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인 525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수님들 덕분에 아침이 즐겁습니다. 초록빛 미디어 매수하고 싶은데 전망 여쭤보고 싶어요. 매도 가격은 얼마까지 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적중 고수님들 화이팅 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초록빛 미디어 최근에 한 2, 3주 정도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62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좀 박스권 상단인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에 이제 BTS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한번 강한 시세를 준 바가 있습니다. 시세를 네. 준 이후에 강한 이제 조정을 줬는데 항상 이제 시세를 줬을 때 뉴스가 한참 핫할 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다 물리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아마 3,000원대에서 구조대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까 이제 그 앵커님 말씀하시는 대로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상단으로도 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매 포지션에 따라서 롱텀으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후에 사실 이제 생활 양식이 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언택트 시대, 강제 언택트 시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배달 시켜 먹고 집에서 이제 뭐 넷플릭스도 보고 이제 뭐 웹툰도 보고 웹소설도 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 만나지 않으면서 하고 있는 문화 생활들을 이제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익숙해진 것도 있고 실제로 해보니까 괜찮은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생활 양식 자체가 좀 변할 수도 코로나 이후에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지나고 나오면은 4차 산업혁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관련주들이나 컨텐츠 관련주들 좋게 보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초록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작년도 실적이 이제 썩 좋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은 좀 고민해 보셔야 될 측면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86억이나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물론 올해 이제 1분기에 조금 확대전환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1순위의 컨텐츠 주는 아니지만 충분히 들어갈 만한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물론 정고점 이제 3,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상단이니까 현 구간에서 다 들어가지 마시고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사실은 돌파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들어가실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부터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 생각하시고 좀 들어갔으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고 매도가는 전고점 한 3,200원 이 정도 전에 한번 이제 수익 나왔던 그 정도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잡는데 저점도 전보다 올라왔기 때문에 1차 목표가에서 다 정리하지 마시고 현 구간 1차 목표가를 그야말로 1차 목표가라고 보시고 해서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는 돌파 여부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정도를 1차 목표가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3,200원 1차 목표가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분할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부터 분할 매수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1차 목표가는 3,200원 제시해드렸으니까 흐름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4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원익 P&E 매수가 24,329원, 비중 17%입니다. 계속 떨어지기만 하네요.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P&E 솔루션의 사명을 바꾼 종목인데 매수가가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2만 원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엔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고점에 이제 들어가시고 이제 한 번도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너무 좀 빨리 하시고 좀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못 하신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 이 P&E 솔루션 2차 전지 관련돼서 뉴스 나오면은 그래도 빠지지 않고 올라가주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원익 P&E로 바뀐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고요. 흐름이
그래도 지금이 뭐 하락 추세가 조금 좀 진행이 좀 된 상황이라 반등을 좀 언제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도 지금 정도면은 지금 정도면 그래도 지난번 매물 때 2만 원 초반 때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뭐 비중이 17%고 나머지 비중이 83%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지금 수익 잘 내고 계시다가 종목을 좀 이제 매도를 하고 현금이 좀 생기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되냐면은 이 기간을 좀 당겨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보면은 5일선, 11선, 21선 이렇게 좀 넘어가주는 흐름도 나와가지고 있고 그나마 이제 5월 26일 날, 그 다음에 5월 12일 날 이때 거래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최근에 가격이 매물되었던 19,500원 정도? 여기 밑으로 좀 안 빠진다, 버텨준다, 이런 흐름들 보여주면은 오히려 2만원이랑 19,500원 사이 이쯤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총 비중은 한 25%까지는 늘리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이제 제 의견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은 한 21,000원, 22,000원 사이에서는 분할적으로 매도를 들어가셔야 되세요. 그러려고 추가 매수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큰 수익을 내려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좀 정리하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거니까 혹시 추가 매수 가능하시면은 지금쯤에서 반등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반등 나왔을 때 21,500원까지 최종적으로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인 24,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19,000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비중 한 25% 정도까지는 늘리시는 거 괜찮다고 하고요. 한 2만원, 22,000원 이상부터는 분할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 고수에픽 종목 2차 힌트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자, 오늘 종목은 덕으로 시작하는 총 6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이름 힌트 생각하셨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하나, 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올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앵커님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시면. 왜 저 시키세요? 너무 참아, 쪼각쪼각 내서 부끄러워가지고 못 읽고 있었는데, 네.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힌트고, 네. SK킴님께서 덕 뒤에 영어로, 마운틴. 마운틴. 하나 넣어주시고, 한 글자 네. 넣어주시고, 영화.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이제 힌트였는데, 네. 영화 매트릭스의 키아노 리브스의, 극중 이름. 두 글자를 넣어주시면 세 번째, 네 번째 글자가 완성이 되고, 네. 마지막 두 글자는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다. 라고 해주시면, 실제로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이 1땡땡이 제가 알기로는 촛불 하나 밝기를 1땡땡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저. 예를 들어 자동차도 이제 몇 마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력이 말 한 마리의 힘이 이 정도라 해서 단위를 해가지고 나타내는 것처럼 불을 나타내는 단위는 제가 알기로는 촛불 하나의 밝기를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으로 시작한 여섯 글자의 종목 정말 쪼각쪼각 내가지고 보시면 알 수 있고 앞에 두 글자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보고 생각난 게 네. 옛날에 이제 그 응팔인가요? 보면은 이제 해리 씨 이름이 이제 이거랑 되게 유사하죠. 이제 덕선이죠. 덕선인데 마지막 두 번째 글자가 좀 비슷한 이름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그 저도 응팔을 잘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드라마는 항상 마지막으로 끝까지 다 본 건 이제 추노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이제 돌리다 보면 보는데 그 해리 씨가 여기 극중 되게 이쁘게 나오잖아요. 귀엽죠, 엄청. 엄청 귀엽게 나오기 네. 때문에. 항상 이제 덕으로 시작한 어떤 단어를 보면 이제 덕선이가 생각나는데 앞에 두 글자는 그것도 한번 참조해보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앞에 두 글자도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고 그러네, 세 번째 그러네요. 네 번째 글자도 영화 주인공 이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말씀드리도록 하는 덕으로 시작한 여섯 글자의 종목 정말 모르겠다 하시면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을 살려주세요와 함께 SOS 이런 걸 써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내주시는 종목이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희 참조를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힌트 드라마와 영화 주인공 이름으로 잘 꾸며봤습니다. 응답하라 1988 드라마 많이들 보셨죠? 여기에서 이제 여자 주인공 혜리 씨의 극중 이름이 덕선이가 앞에 두 글자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니까 점 하나만 딱 또 옮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트릭스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의 극중 이름을 두 번째 중간에 딱 넣어주시면 되고 근데 마지막 이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 이게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쉽게 다시 없을까요? 글쎄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이제 본다라는 영어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네. 그거에다가 이제 3인칭일 때는 S를 붙여주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뭐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빛의 단위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럭스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건 안다. 네, 그렇죠. 럭스를 이제 조금 이제 비슷하게 써주셔도 되고 젊은 분들은 이제 럭스 하면은 이제 롤에서 서포트를 역할을 맡고 있는 아, 여성 캐릭터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거를 약간 이름을 바꿔 주셔가지고 네. 바라본다의 영어 이름을 살짝 넣으셔가지고 이 두 글자 맞춰주시면은 충분히 뭐 알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특히 주식 좀 많이 하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종목이고 지금 요즘 이제 시세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시장에서 관심을 기울이기 전에 제가 거의 이제 수익 이제 리뷰할 때 보여드렸지만 시장에 관심 없을 때 진입을 하셔야지 관심이 많을 때 팔고 나올 궁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10만 원 종목이니까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두 글자가 좀 어려웠는데 보다를 영어로 하는 건데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너가 보는 게 아니고 그가 보는 거죠. 3인칭 단수 S까지 딱 붙여주셔서 오늘의 6가지 글자 정답 잘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자는 66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세종텔레콤 매수가 795원, 비중 60%입니다. 한 달 정도 보유 중입니다. 비중이 큰데 언제 팔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오늘 705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매도 시점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매도 시점을 놓친 건지, 그러니까 놓쳤다기보다는 더 크게 갈 줄 알고 이제 기다리셨다가 지금 못 가신 건지 아니면 정말 이제 어떻게 딱 이제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된 건지는 이제 본인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이 기다릴 때예요. 다른 때가 이제 기다릴 타이밍이 아니고 지금이 기다릴 타이밍이고요. 지금이 기다릴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는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추세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 안 올라가고 빠지면은 빠지는 대로 추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내 투자 결정도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올라가면은 일단 두셔도 괜찮고요. 뭐 위에 매물대이 뭐 825원, 850원 이 정도에서만 매물을 좀 줄여주는 정도, 이제 그 정도 매물 줄여주는 정도예요. 그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670원, 뭐 700원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고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요, 570원 내지 500원 정도까지도 눌릴 가능성을 염두를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은 저때 추가 매수를 하려고 뭐 돈을 더 벌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670원, 650원 여기 지지 못하면은 일단 부분적으로라도 손절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저기서 500원 이상에서 무조건 반등 나온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식에 보장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보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건 없기 때문에 일단 500원 정도까지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게끔 일단 비중을 조금 650원 정도에서는 줄여주셨다가 한 500원, 550원 이때 추가 매수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세종텔레콤이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뭐 이런 이슈도 나왔다가 저런 이슈도 나왔다가 뭐 어쨌든 동전주 이슈도 같이 봤다가 이게 생각보다 동전주인데도 꽤 규모가 큰 회사여가지고 투자하는데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는 그런 기술적인 관점들을 좀 잘 지켜주면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빠지지 않고 현재 부근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비중만 800원 이상에서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등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비중 조절 잘 해주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8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두산중공업 매수가 12,500원, 비중 30%입니다. 원전 수출 관련 정보를 보고 매수했는데 이제 매도해야 하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인데 최근에 원전 관련주로 많이 움직이고 오늘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 이제 매도 시점 잡아봐야 될까요? 지난주에도 한번 제가 상담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하는 신고가 레벨에 올라간 종목들은 빠르게 정리하실 종목들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가져가 보시죠. 5에서 2타이 전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다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제 5일선과 이격이 가까워질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고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2,000원대에서 24,000원대의 매물대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 이제 2007년, 2016년대까지 보시면은 그 구간에서 한번 이제 잡아주는 상단에 이제 잡혀주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 인근에서는 조금 정리해보셔도 된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차트를 정말 길게 놓고 보시면은 정말 장기적으로 하락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올라오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큰 추세로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12,000원대 사셨기 때문에 사실 매수가도 이제 좋으시고
하니까 이제 차익 실현 욕구들이 나오실 거거든요. 그런 측면 30%나 가지고 오시고 매집을 좀 많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는 조금 이제 매물대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눌림목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일부 정도는 좀 비중 축소를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30%면 한 10% 정도는 한번 이제 끌어올리시는 분들 또 인건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돈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닌데 두 배씩이나 끌어올릴 수 감사합니다 하고 한 10% 정도는 차익 실현 해보시고 나머지 20% 정도는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니까 한번 주식이라는 게 한번 시세를 타고 가면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거든요. 고점이 나와봐야지 고점인 줄 아는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있으시면은 한 10% 정도만 차익 실현 해보시고 나머지는 추가 상승 가능하니까 좀 가져가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4,000원에서 25,000원 정도 보시고 10% 정도 수익 실현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3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렌텍 매수가 8,000원에 비중 40%로 보유 중입니다. 많이 빠졌는데 왜 빠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 괜찮을지 궁금합니다라는 문자입니다. 오늘 7,170원인데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되게 중장기적으로 되게 본기보다는 사실 중장기라는 것도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중장기가 이렇게 길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올라올 때까지 좀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자리면은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지난 실제로 6,500원 정도에서 반등 나와야 될 구간에서 반등도 나왔고 그다음 최근에 이제 거래가 좀 없는 것이 좀 가장 큰 단점인데. 그래도 뭐 이제 큰 뭐 이슈가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한 8,000원까지는 그래도 이제 시장만 좀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매수가 회복이 되면은 저는 과감하게 종목 교체하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이 종목을 뭐 한 2년, 3년, 5년까지만 볼 종목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가져갈 가격도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반등 나오면은 반등 나온 대로 매수가 이상에서는 가급적이면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6,500원을 이탈하게 되면요. 그때는 부분적으로도 손절을 하셔야 중장기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손절을 거기서 못 하시면은 그냥 중장기로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종목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6,500원 이탈되면은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로 잠깐 손절했다가 나중에 추매 타이밍 보시면 되시니까요. 일단은 반등 나오면은 종목 교체를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 나와서 매수가 오면은 종목 교체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고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덕으로 시작한 6가지 글자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종목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여러분들 네. 뭐 주식 좀 하신 분들은 예전에도 한번 관심 가졌을 만한 종목인데 가격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항상 시초가 잡아오죠. 44,600원. 지금 좀 장이 밀리면서 그때보다 좀 이제 좀 내려온 가격대고 오프가 49,000원 손절가 4만원 잡고 가시면 되는 종목.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조정을 한번 줬습니다. 조정 주고 61선까지 다 깨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라인 위로 올리고 있거든요. 요즘은 차트들이 쭉 추세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한번 부셨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셨다가 올라오는 부시는 자리가 아니라 부셨다가 올라올 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빠른 매매를 하시거나 수익을 내시기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형 구간 한번 덕산 네오룩스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덕산 네오룩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힌트에 좀 도움을 주시고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덕산이라는 지역이 있나 봐요. 아셨나요? 면으로 덕산면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월인가요? 뭐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문자를 확인해 볼까요? 예, 자, 네, 첫 번째는 11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덕산 네오룩스 충청도 지역이 덕산입니다. 혹시 다음에 힌트 주실 때 도움이 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고 또 이 덕산에 수박이 유명한가 봐요. 6508번님께서 덕산 꿀수박 유명한데 덕산 네오룩스도 우리에게 꿀팀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덕산 나오면은 이제 꿀수박이 유명한 충청도 지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어떤 가수 갑자기 이제 가수 이름이 생각나는데 한국의 리키 마틴이라고 불렸던 홍경민 씨? 홍경민 씨. 네. 근데 홍경민 씨가 옛날에는 이제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리키 마틴이다 그러면은 자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요즘은 그렇게 부르면 리키 마틴이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를 얘기하면서 덕산 면을 소개시켜주면 이제 덕산 면이 먼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나가 더 과제가 느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음만 바뀌었습니다. 시청자님. 예. 자, 다음 문자 읽어볼게요. 796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딸아이가 자가격리 중이라 너무 힘드네요. 매일 이 시간에 세 분 케미 보면서 주식방송 보면서 힐링합니다. 덕산 네오 록스 조금 정답은 좀 살짝 오타가 있긴 한데 자가격리 중이면 너무 힘드시겠어요. 또 제가 그 마음을 아니까 열심히 방송 격리 끝나는 날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이제 글쎄 뭐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김재욱 선생님께서 네? 김동원 앵커님 별명이 재욱 아니겠습니까? 재욱 볶음 먹다가 자가격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확진자가 좀 지나가는 바람 동선이 겹치는 바람 뺐었는데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겪어보신 분들이. 그러셔서 저희 방송 보시면 좀 즐거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조금 마음에 이제 어떻게 여유를 얻는 시간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푹 쉬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45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 오늘은 미녀 두 분과 방송할 때보다 표정이 덜 밝아요. 그렇게 티를 내지 마세요. 오늘은 도원님께서 표정이 더 밝아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전국을 찔리셨나요? 아니면 오해이신가요? 글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뭐 제가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배우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얼굴 표정에 대해서 너무 드러났다면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 대국민 사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은 웃으면서 밝게 방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문자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경기 민감주의 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백신 접종에 따른 경제재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됐는데요. 이 간밤 미국장과 커플링화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지수는 조용한데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이 겉과 속이 좀 다른 시장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0.1% 오르면서 보합권입니다. 3225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낙폭 깊어집니다. 0.5% 하락하면서 97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상승의 동력은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물량이 조금 주는 게 아쉬운데요. 398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짧은 시간 동안 매수와 매도를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데 현재는 매수로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11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요. 기관이 홀로 1200억 팔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의 연속성이 조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개인이 4거래일째 강력한 매수 주체가 됐습니다. 현재 개인은 1600억 원의 매수 우위가 집계되고요.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판에 뛰어들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치 입문에 힘을 실어주는 본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맥 관련주들 오늘 흐름 좋습니다. 이 덕성, TJ미디어 그리고 원익큐브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덕성 같은 경우에는요. 2% 오르면서 3만 1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TJ미디어를 조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파평윤 씨 모멘텀으로 묶였는데 이 회사 측에서 회장은 파평윤 씨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력해지면서 리모델링 그리고 인테리어 쪽으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이 재건축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세의 연속성이 조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보다는 기자재 쪽이 훨씬 좋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NX와 히림이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NX 같은 경우에는요. 25%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3,305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8거래 오름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 2거래일째 들어오고 있고 5%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테마 보겠습니다. 네, 항공주들 다시 한번 비상하고 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해외여행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도 국내 항공사들은 올 여름 괌과 사이판을 시작으로 운항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요. 오늘 TWA항공, 대한항공, 제주항공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이 2거래일째 사고요. 기관이 19거래일째 계속해서 담아가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진칼 6% 가까이 오르면서 69,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보합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3,223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폭이 1,200억 원까지 확대가 되면서 지수가 좀 힘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연기금의 매수세는 이 거래를 연속 들어오고 있는 흐름 포착되고 있으니까요. 수급들 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